해도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서요. 일단 저 그 공정거래위원장과 검찰총장 내정자 발표를 하겠습니다. 공정거래위원장은 그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습니다. 후보자는 시장주의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행정 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하신 분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실 적임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검찰총장은 이원석 현 대검 차장검사를 내정했습니다. 후보자는 그 중앙지검 특수일부장 또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한 그 수사기획통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 나머지 이제 그러면은 교육부 복지부 장관은 지금 몇몇 후보자를 검증 중에 있습니다. 빠른 시일 내로 확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말씀 보고 드리겠습니다. 그 이거 외에도 뭐 궁금하신 게 신문에 보니까 많던데 대통령 비서실 조직 개편에 대해서 오늘 신문에도 많이 나고 이게 저 어떻게 여당발로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궁금해하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그 홍보수석 비서관에 이제 관심이 많으셨는데 요 분야는 요 이분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볼 게 있고 해서 이번 일요일 날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그 어제 오늘 그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그 대통령 비서실 조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이걸로 끝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언론에서는 뭐 3실장 뭐 7수석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거기까지는 아직은 그 확정은 안 됐고 저희가 일단은 그 정책기획수석을 먼저 신설하는 방안으로 갑니다. 그 이유는 요새 그 민생이라든지 뭐 이 정책 쪽에 이 정책 어젠다 쪽에 하도 그 소통 문제라든지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민 또 내각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실 간의 그런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일단 정책기획수석부터 먼저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향후 또 조직이란 게 원래 좀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죠. 그래서 또 하면서 또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또 개편을 해나가겠습니다.